우리가 그 미끈미끈하고 피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두피에 구멍을 내서 그 머리카락이 포함된 조직, 원안을 이식을 한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빠질 수가 있어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모발 이식 1세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발 이식 병원인 모지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그 27년 차 모발 이식 전문가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발 이식 수술이 생소했던 그 90년대 중반부터 이 모발 이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그 모발 이식을 처음 시작한 게 1997년도입니다. 모발 이식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생소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예, 그때부터 모발 이식,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히 모낭을 이식하진 게 아닌 이마 축소술 등 모발 관련 수술만 연구하고 집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새로운 수술법도 많이 만들어내셨고요. 네네.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황정 원장님의 전문 분야인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모발 이식이 사실은 아직 대중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정보가 아직도 그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아주 솔직하게, 네.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발 이식 수술이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네. 후두부 쪽에 이 뒤통수에 있는 두피를 잘라서 이제 앞에다가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뭐 거의 대수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네. 정말 아프고, 네. 또 수술 비용도 아주 비싸고, 네. 회복 기간도 좀 긴 수술이었는데요. 네, 네. 요즘에는 수술법이 워낙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수술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모두 후두부의 모발을, 네. 가져와서 이식하는 것은 똑같지만, 네. 가져오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법과 비절개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아픈 방법은, 네. 전통적인 방법인 그 절개법인데요. 절개법. 그 후두부의, 네. 한 부위를 띠 모양으로 절제해서 잘라낸 이 모발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식하는 게 절개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네. 두 가지 정도의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후두부를, 네. 절개한 그 부위에, 네. 그 띠 모양의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머리에 가려지긴 하지만 머리를 들쳤을 때는, 네. 예, 수술 자국이 생기는, 그게 보이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떼어난 부위 대신 위아래를 당겨서 봉합을, 그쵸.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뒤통수의 감각이, 예, 신경 가지들도 아주 자잘한 신경까지 잘렸다가 다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처음에는 아프고 당기고 또 감각이 초기에는 조금 무딘 그런 느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흉터는 머리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후두부 불편감이 초기에 생기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사실 이 모발 이식을 직접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럼 이제 절개법이 아니라 비절개 수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비절개 방식은, 네. 절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법입니다. 네. 절개법처럼 이렇게 칼을 대는 방식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그 마취를 시행한 다음에, 네. 직경 0.8에서 1mm 정도의, 아. 그 투산 펀치를 이용해서. 1mm면 굉장히 작은 건데? 예, 그렇죠. 네. 볼펜 심 같은 거죠. 오, 네. 그런 것을 머리카락 하나하나씩, 네. 뽑아내는 겁니다. 그 나무로 비유하자면, 네.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내서 옮겨 심는 방식인데요. 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단점이 보완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하나는, 네. 흉터가 거의 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일부 병원에서는 흉터가 아예 안 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모낭 하나의 그 아주 미세한 그 포인트들이
그 생겨 보이는데 얼핏 봐서는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실 절개나 비절개나 네. 머리를 길러놓으면 머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네. 비절개는 더욱 티가 거의 안 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후두부 절제를 안 하니까 그런 네. 통증이나 그 감각 무딘 같은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수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생착률이 높고 또 어떤 게 더 머리카락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모발이식 수술은 결과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네. 절개 방식은 후두부를 띠 모양, 그러니까 일부를 그냥 떼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에는 굵고 건강한 모발도 있고 네. 가늘고 덜 건강한 모발도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사실 한올 한올이 소중한 상황에서 네. 덜 건강한 모발이라고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늘고 약한 모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착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비절개법은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가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채취를 하니까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만 채취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하는 재료의 질부터 좀 더 좋은 재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로 했을 때 생착률도 더 높고 네. 풍성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비절개 수술을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비절개 수술도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일단 모발을 펀치 기계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려면 네. 모발의 길이가 좀 짧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부분 삭발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히든컷이라고 해서 네. 그 면도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취하는 주변의 머리카락만 과외로 정리해서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채취 부위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야 됩니다. 짧게 잘라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네. 의사가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채취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의사의 그 로딩도 늘어나고 수술 시간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비용도 좀 비싸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발 이식을 좀 대량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네. 그 환자 입장에서는 네.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개법과 비절개.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비절개가 절개에 비해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조금 비쌉니다. 자, 그렇다면 모발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보통 절개 방식은 3천에서 4춤을 기준으로 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절개는 7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와, 오래 걸리는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모발이식은 수술이 끝나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관리하는 방법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거 좀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발이식 수술에서 이제 생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처음 1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후 12시간이요? 네네. 네. 우리가 그 미끈미끈하고 피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두피에 구멍을 내서 그 머리카락이 포함된 조직, 모낭을 이식을 한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네. 빠질 수가 있어서 다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머리 쪽에 힘도 주지 말고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지도 마시고 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12시간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네. 이 딱지가 좀 굳어서 고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 처음 12시간보다는 이제 조금 자극을 덜 민감해도 되는데 네. 그 다음에는 10일 정도가 또 중요합니다. 10일? 예. 네. 보통 논문에 의하면 네. 10일 안에 보통 생착이 대부분 끝이 납니다. 물론 이 10일 안에도 자다가 막 머리를 긁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바로 누워서 주무셔야지 네. 그 엎드려서 주무시다 보면 네.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 시간 부위를 문지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땀이 나는 건 괜찮은데 막 그 축구를 하거나 무거운 웨이트를 해서 심장이 막 쿵쿵거릴 정도로 운동을 하면 네.
머리카락 생착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수술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 우리가 탈모가 생기는 나이대가 좀 젊어져 가지고 요즘에 모발이식을 언제 하나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차피 할 거면 좀 젊을 때 빨리 미리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네.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뒤에 가서 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네. 안타까운 게 네. 20대 초반부터 심한 탈모가 있는 남성 환자분들이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수술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 보통은 너무 어릴 때 모발이식 네.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어릴 때는 네. 앞으로 또 탈모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탈모 패턴과 또 얼마큼 진행할지 정확하게 예측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너무 어릴 때 그 뒤에 모발 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탈모가 심하게 진행했을 때 대처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가 총 이식할 수 있는 후두부 모발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 30대에 탈모가 아주 심각하지 않을 때는 네. 탈모약 복용을 우선 먼저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아, 약으로 먼저. 네네. 네. 예, 그래서 탈모를 일단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만 네. 그 또 너무 그 늦게 오셔서 네. 탈모 진행이 너무 심해져서 네. 후두부 모발은 적은 데 비해서 이식 부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그렇겠네요. 효과적인 수술이 그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만족을 하는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모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 탈모가 시작됐을 때는 심하지 않더라도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중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네. 상담하고 약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네. 아, 그리고 또 언제부터 수술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 네.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모발이식 수법의 장단점과 함께 또 모발이식의 적당한 시기까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모발이식을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속 시원한 영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또 다음에 찾아와서 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때도 나와주실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